그러면은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소위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4월 국회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은 외면한 채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민생 법안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대표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듣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들을 외면하고 민주당이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를 용납하시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미래 과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자유와 번영의 동반자였던 한미 양국이 경제, 외교 등 애반 분야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해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대통령 국빈 방미를 통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에서 해야 할 후속 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의 빈소를 다녀왔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며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던 청년의 얼굴을 영정으로 맞이하니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그 가슴 아픔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300만 원이 밥값인데 어떤 청년에게는 2만 원으로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작금의 전세 사기 대출은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화성 동탄, 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대구, 부산 등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는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0시에 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서 전세 사기 대출 대책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임하겠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시킬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3당 정책위의장단 회동에서 국민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전광판에 6.25 영웅들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전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내걸린 것과 대조됩니다. 그때 일부 지지 세력들이 우상처럼 떨받은 그 대통령은 무리한 탈원전으로 한전의 26조 손실을 5년간 떠안겼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잊혀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책방에 앉아서 담소 나눌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실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석고 대죄해야 할 일입니다. 네,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시혜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가 고용시혜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차와 노조에 대해 입건한 것은 우리 곳곳에 남아있는 시습 고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기아차 노사는 조합원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단체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는 특권과 반칙의 전형입니다. 말로만 평등을 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면에서는 이렇듯 부도덕하고 잘못된 특권을 행사해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 5년 동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지만 특권 노조의 특권 챙기기는 조금도 근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을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군 가산점 제도마저 폐지된 마당에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오로지 부모와 가족의 기대 혜택을 받아온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태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병폐와도 같이 남아있는 악습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잘못된 특권으로 상실감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하도록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안주하지 않고 이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터뷰에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중국이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 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입니다. 힘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인식이 무의식 가운데 깔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입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직결되는 우리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며
저자세 외교를 보인 문재인 정부를 겪으며 중국은 정말로 자신들은 큰 산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몸집만 크다고 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일 때 진정한 대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꽃다운 젊은이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은 절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그동안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현재 10여 명이 넘는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야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심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당이 요구해 진행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 또다시 진상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야권의 의도는 그야말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은 내용상으로도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특수본에서 민간 전문가와 국가수의 협조 등 수사를 통해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사고로 원인이 밝혀져서 현재 책임자 기소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힌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로 드러난 사고 원인과 대응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통해 사고 발생 원인,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또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행명령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동행명령 등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사자가 자료를 안 낼 경우 법관의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민간조사위원회에 수사기관보다 강력한 동행명령,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추모 사업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추모사업 또한 얼마든지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 없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대표 리스크에 이어 최근 터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야권의 위기 타개와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이태원 사고를 이용하려는 데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음을 밝힙니다. 가방의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100% 음성 대역으로 포탄 해외 반출 의혹 제기, MBC는 부끄럽지 않은가 차라리 소설을 써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노영 방송 MBC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포탄 해외 반출이라는 정권 비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2분 8초짜리 보도 대부분을 음성 대역으로 채우는 엉터리 방송을 자행했습니다. 18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을 보면은 155mm 포탄 수십만 발 해로 반출됐나 기사 내용에
추정이라는 단어만 세 차례, 정황이라는 단어 한 차례, 추정이 가능하다, 이었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해외로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팩트는 모두 추정에 거치는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MBC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편향적 사고를 통해서 진실을 왜곡 보도하는 왜곡 보도를 자행해도 뻔뻔하게 자기 정당화하는 편협한 조직입니다. 특히 한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막 조작 보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MBC의 노골적인 방송 조작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막 조작, 강우병 선동, 신라젠 오보 사건 등 우리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 생산 공장 MBC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까? MBC와 민노총은 가짜뉴스를 보도해서 1조 원을 배상하게 된 폭스뉴스 사례를 뼈아프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조작 왜곡 방송은 우리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도구로 국민들에게 한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재 시즌2 안영준 사장과 그의 일당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MBC는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방송도 아닙니다. 일개 유튜브보다 못합니다. MBC 제어가 방통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수준입니다. 당장 자막 조작뿐만 아니라 신라젠 오보 사건, 음성 대역 변파 보도, KT 사장 후보 대형 오보 등의 조작 보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MBC는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또다시 국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4월 18일 법안심사 제1소위 개최를 제의하면서 심사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안을 무시한 채 1소위를 단독 개의하였고 4월 11일에는 민주당 위원만이 참석한 1소위에서 의결까지 감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대체 무엇을 위해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토록 무도한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간호법안과 의료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법안들도 27일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며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직역 간의 마찰에 불씨를 지펴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다못해 이제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억 등을 듣기 위해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법원조직법 등 위헌적 소지의 법안들도 서슴없이 발의하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한 민주당이 27일 또다시 민의를 저버리는 오만한 행태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노이 간사하고 노동특위 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당군 이래 최대 시적이라고 자랑질을 하시다가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성남시의 단군 이래 최대 손실을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알고 했다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이요. 모르고 했다라면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지, 무식,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찔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공부 좀 하십시오. 어제 노동시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데 주 52시간을 넘어서 69시간을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혹시 모르겠다라고 지적하시고요. 장시간 노동의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제 우리는 4.5일을 향해서 선진국을 향해서 국가 경제 수준과 경제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여가가 있는 노동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69시간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 상기업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 69시간제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시간 관련돼서는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4.5일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4일 가능합니다. 10시간씩 4일 하면 40시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1 다수당 여당 야당 대표가 쟁취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선동질 그만하십시오. 자숙하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피하의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각종 긴급 지원 대책이 시행이 이미 되고 있고 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마련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금융지원 방안도 신속히 추진돼서 모든 문제가 신속히 안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8년 전에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이 선의의 전세 임대 임차인 피해자 사태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라고 해서 전국에 약 7만 3천 세대의 임차인들이 정부가 빌려준 국민주택기금으로 민간이 만든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제대로 권리보존 조치가 안 됐다가 결국은 이 권리 해소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행위에 의해서 길거리로 임차인들이 내앉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의 여러 가지 관계기관 합동 노력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세사기 문제는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원인도 다릅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과정에서 일부 문제된 이런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이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역설적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각종 공급 규제로 주택 공급에는 상당히 애로가 발생하는 반면에 집값은 무조건 투기 억제, 제대로 수요 관리만 하면 집값을 잡겠다라는 오만한 정부 주도의 이 주택 정책이 결국은 주택 시장의 왜곡과 주택 시장의 과열을 넘어서 그야말로 폭등 장세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 우리 도시 기존 도심권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많은 서민들, 특히 청년, 신혼주부들이 외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곽에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내내 종부세 등 각종 투기 억제를 빌미로 이런 쏟아지는 각종 소위 말해서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전월세로 전가되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치솟는, 그것을 피해서 그야말로 외곽으로 집을 임차를 겨우 이제 집을 구해 갔던 분들이 결국은 이번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집값의 급격한 하락,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세 역전세 문제, 또 집값 폭락으로 인한 또 이런 전세권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지난 정부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집권 당시 여당으로서 처절한 반성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현 정부에 몰아세우면서 오히려 공공매입 특별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만능주의로 인해서 지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그야말로 민간을 매도하면서 이런 큰 혼란을 초래해놓고는 오히려 또다시 또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만능주의의 정부 매입 특별법 구상 당장 접으시고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제대로 정책이 시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민간 임대 사업자들 일부 사악한 민간 임대 사업자들도 있지만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서 선량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결국은 이 집값 하락 장세에서 그분들조차도 막대한 피해자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렵게 구한 임대 주택이 결국은 집값 하락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고 결국은 종부세 강제 강매 과정에서 종부세를 내고 양도세를 내고 나니까 결국 이분들조차도 최악의 이런 상황으로 빠져 있다는 거 이 점을 명시하시고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 정상화에 우리 협조해 주시기를 야당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양수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발의가 됨에 따라서 또 다른 정쟁의 소용돌이가 불어오고 있지 않은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아까 잠시 동행명령 자료 제출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조위는 언제든지 특검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건을 함께 아우르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법안 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7명에 이르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위원회 직원만 또 정부 파견 앞으로 정부 파견될 직원을 제외하고도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은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에 의해 가지고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또한 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정조사위원회를 55일간에 걸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의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었고 조사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려운 민생에 집중을 하고 재난의 정쟁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태원 특별법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내부대표 정경희 의원입니다.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만을 위한 교육농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 행보에 대해 국민들께서 내린 평가입니다. 2018년 전교조 불법 특혜 채용을 저질러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육감이 직위를 남용해 내 반드시 뽑아드리겠노라고 전교조와 약조하는 정책 합의문에 친필 서명을 해놓고서도 국정감사에서는 뻔뻔하게 기억이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민 조 교육감이지만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사회악은 바로 불공정입니다. 그런데 조 의원의 불법 특별 채용으로 다시 교단에선 바로 그 전교조 해직 교사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대입 개편 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 아닙니까? 이 중요한 기구를 이끌어갈 위원직에 전문성, 도덕성 등에서 모범이 될 만한 분을 위촉해도 모자랄 판에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 범죄자를 위촉했다니 기가 찹니다. 조 의원 교육감이 불법 특혜 채용한 5명은 하나같이 선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명 중 4명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불법 선거자금 모금 및 전달 등으로 대법원에서 2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이고 나머지 1명 역시 대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계속해 비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범죄자들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교위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적격한 해당 교사를 국교위 대입 개편 특위 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원인 제공자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의 교사를 자신이 추천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민들께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신원식 간사님. 예,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 또는 대량 살상을 할 경우에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고 하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즉각 반발을 해서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인 러시아보다 우리나라의 제1당인 민주당이 더 흥분해서 난리입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했고요. 어제 외통위원과 국방위원이 합동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정부를 비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안보적, 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대국민 선동이 점입가견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한 것은 반대한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를 비약해서 주한미군기지가 대중전초기지가 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보다 러시아를 더 걱정하고 중국보다 중국을 더 사랑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 대변인에 이제 벗어나서 러시아 중국 수석 대변인까지 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직시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양국의 쌍방과실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의해서 발발했습니다. 불법 침략을 당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은 합법이고 국제사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우리도 1950년 북한 괴뢰 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란 큰 위기를 맞이해서 미국, 유럽 등 자유세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김정은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때 그 동맹국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분쟁국이니 교전 당사국이니 하면서 지원에 소극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뷰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게 있다고 하는 당연한 세상사의 이치를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대량 학살, 특히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인종청소는 가장 최악의 반인권적인 범죄입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으로 1949년 유엔에서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제노사이드 범죄는 90년대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입니다. 20만 명을 죽였죠. 그래서 그는 2001년도 체포가 됐고 전범재판을 받다가 헤이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노사이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권, 특히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중견국가, 그게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당연한 도리입니다. 끝으로 민주당에게 당부합니다. 잘못된 이념에 매몰된 선택적 안보관과 인권관에서 벗어나십시오. 북한, 중국, 러시아의 눈이 아닌 대한민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눈앞에 작은 정치적 이해에 매몰돼서 더 큰 국익을 훼손하는 민주당 고유의 악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상입니다.